안녕하세요. 회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 19강입니다. 부정사의 형용사정 영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사의 형용사정 영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연습을 하면 그러나 쉬워지겠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명사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 이 해석하는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몇개더 배울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뭘로? 니은으로 끝난다. 특히 이렇게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단어 있죠. 그 단어가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뭐 nothing, nobody, no one 이렇게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나오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 하나만 더. 추상 명사가 있습니다. 이 추상 명사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초등학생이 이런 거 공부하려면 상당히 어렵죠. 자, 추상 명사. 뭐 정의를 해보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잡을 수도 없는 것. 그다음에 사람마다 개념이 약간 다른 것. 뭐이 정도 의미인데. 일단 자주 나온 것들이 way입니다. 이 way하고 띵바리원요. 이렇게 way하고 띵바리원 뒤에 나온 것은 뭐뭐 할수 있는 chance. 추상 명사죠. 기회. 눈에 보여? 안 보여. 잡을 수도 없죠. 손으로 잡혀요? 안 보이죠. ability, 능력 이런 것들요. 손으로 잡을 수 없죠.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기회, 그러죠. 그 다음에 courage, 용기요. 이런 것들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문장 바로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되어라, 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 명사들이 이렇게 투부죠. 어떤 학생 풀수 있는 그 문제를 또는 풀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개 중에 real로 끝나거나 이렇게 real. 리얼로 끝나거나 이렇게 있는으로 끝나거나 2번 갑니다. 자, 그녀는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 살수 있는 자, alone 혼자서 이런 뜻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T용법이 있습니다. 이 PT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비동사 이렇게 다섯 개 있는 거 알죠? 비동사 이렇게 비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온다. 즉 예를 들어서 am to, is to, are to, was 또는 were to 이렇게 이걸 우리는 비투 영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공부를 해봤더만 아이들을 가르쳐봤더만 굳이 다섯 개를 다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하, 이두 개만 알아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해석을 잘한다더라 이그 얘기죠.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데. 해석을 해갖고 말이 되는 걸로 하는데 주로 이렇게 주어가 사람이죠. 그럼 뭐뭐 할 것이다. 주어가 사물이다. 그럼 뭐뭐 하는 것이다로 해석을 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해봅니다. 그는 팔 것이다. 주어가 주로 사람이죠. 팔 것이다. 많은 차를 to 누구누구에게 the rich people 부자들에게. 자, 2번 갑니다. 그의 직업은 파는 것이다. 그의 직업은 팔 것이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의 직업이 뭘 팔아? 그의 직업은 파는 것이다. 많은 차들을 to the rich people 부자들에게. 이거 people이 없어도 the rich 그래도 같은 뜻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아하, B2는 해석이 두 가지로 된다더라.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자, 그대로 멈춰놓고 위에 걸 보시고 여기에 있는 걸 위에 걸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at boy, 그 뚱뚱한 소년은 looking, 보이는 clever, 영리하게 will buy, 살 것이다, 도구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 차를 이래도 돼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도구를 어떤 도구? 차를 수리할 수 있는 2번 갑니다. There is no way. 없다죠. 없다. no가 있으니까 없다. 방법이 기쁘게 할수 있는 나의 부모님을. 3번 갑니다. The professor, 그 교수는 will study, 공부할 것이다. A lot, a lot of는 많은, a lot은 많이요. 나와 내일. 4번으로 갑니다. The professor's hobby, 그 교수의 취미는 공부하는 것이다. 많이. 나와 내일.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된다라고 했죠. 설명을 듣고 적어도 되고 여러분이 직접 먼저 써본 다음에 설명을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것 시작합니다. His hobby, 그의 취미는 B2, 여러분 비동사
비투 용법 해석 두 가지 용법이죠.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여기 적어놨네요. 이렇게요. 자, 그의 취미는, 자, make friends with, 그러면 누구누구가 친구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의 취미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A few Americans. 몇 명의 미국인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타가 있어서 약간 수정을 해놨어요. 이 travel 앞에 to를 넣어놨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은, 자, 꿈꿔, 사랑하는, 여행하는 것을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를. P2죠. 사람이니까요. 방문할 것이다. 탐의 지발. The lady, 그 숙녀, 명사 뒤에 ing, 동사가 아니다. Looking, 보이는, nervous, 초조하게. Need, 필요한다. 약간의 places, 장소가. 어떤 장소? 끊어야 되겠죠. 명사 뒤에 to 부정사. 머무를 수 있는. 4번 갑니다. 그 숙녀. 어떤 숙녀? PP입니다. 동사 찾아볼까요? needs가 동사입니다. wounded는 부상당한, 여기 적어놨잖아요. wounded요. 부상당한. in the car accident. 차 사고로. needs 필요합니다. some place요. 약간의 장소가. to stay in. 머물 수 있는. 자,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똑같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삽입을 해놨을 뿐입니다. places s를 써주고요. 5번 갑니다. 그 소녀는 앉아있는,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next to, 누구누구 옆에, next to me, 내 옆에. has, 가지고 있지 않다. nothing, 부정어입니다.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뭐예요? 항시 동사를 부정해야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thing body one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쓸수 있는, on 위에다. 6번 갑니다. 그 남자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will by, 사줄 것이다. 사람, 사물. 이제 알 때도 됐겠다. 사형식. 나에게 흥미로운 책을. 7번입니다. The people. 그 사람들 in the world. In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P2형. Preserve. 무슨 뜻? Preserve? 보존하다, 보호하다. 자, 보호할 것이다. Our nature. 우리의 자연을. The scientist. 그 과학자. In front of him, 그 앞에 있는 once, 원합니다. Something, thing body one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something, 뭔가를 원합니다. To wear, 입을 또는 입을 수 있는. 9번, the lady, 그 숙녀, 전명구, with much, plenty of money,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palace, 궁전을, 어떤 궁전? To live in, 살수 있는, 명사 뒤에 to 부정사.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10번 갑니다. 나데이 법비가 나왔나요? A가 아니라 B다. 그 요리사가 in the kitchen, 전명구, 부엌에 있는. 그 아니라, 그 요리사가 아니라 부엌에 있는 그 소년이 교실 안에 있는 is to visit, B2 영법, 방문할 것이다. John의 집을 in 서울, 서울에 있는. 11번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people, 그 사람들. 살고 있는 in the desert. desert는 사막입니다. desert요. 사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desert요. 자, have little 부정하다고 했죠?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명사 뒤에 to 부정사.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할? 아,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해석이 한다. 두 가지로 한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다. 뭔말할 것이다. 지금 하면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하면, 오늘 하고 내일 가면 잊어먹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일 반복을 해야 된다. 내일 반복을 이틀 후에 또 잊어먹는다니까. 그래서 이틀 후에 또 반복을 한다. 3일 후에 이게 기억이 날까? 기억이 나면 천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하는 이 문장을 적어도 기억을 하려면 단어를 암기하는 것처럼 20번, 30번 암기하고 잊어먹고 이러한 반복 훈련이 돼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해석 어렵지 않잖아요. 다만 반복이 힘들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